백화점 같은 대형 상가가 들어오기 전 울산 상권의 중심은 단연 시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간에 서로 시장을 유치하겠다며 싸움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울산 시장의 역사를 윤경재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흰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난전 아낙들은 쌀이며 고추며 각가지 곡식들을 풀어놓고 흥정을 벌입니다. 1930년대 초반 울산장 모습입니다. 중심가였던 동원 앞 도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오일장이 형성됐습니다. 관공서와 상점들이 들어선 거리에 시장까지 서는 날이면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 오일 시장으로서는 규모가 영남 일대에서는 최고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시계나 짐을 찍어 왔는데 그 후 우마차, 즉 구루마와 차가 생기게 돼서 복잡했습니다. 복잡해서 시장을 옮겨야 되겠다. 이 때문에 1937년 오일장 대신 상설시장을 지어 이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부터 지금의 성남동, 당시 울산읍은 동과 서로 나뉘어 시장 쟁탈전을 벌입니다. 지금의 시계탑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쪽의 현 중앙시장과 서쪽의 현 성남플라자 두 부지를 놓고 주민들이 동서로 갈라져 유치 경쟁을 펼친 겁니다. 중심 상권을 가리는 민감한 문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승리는 서쪽이었습니다. 울산역이 학성동으로 이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침체 위기에 놓였던 서쪽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된 겁니다. 지금 성남플라자가 있는 이곳은 원래 연못이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울산읍은 이곳을 매립해 시장을 이전했는데 이전 뒤에도 동부와 서부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쪽 상설시장이 생기자 동쪽 부지엔 어체시장이 들어서 서로 간의 물건 교류도 하지 않을 만큼 단절됐었지만 3년 뒤인 1940년 두 곳을 연결하는 학성로가 개통돼 왕래가 잦아지면서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보러 어른들 따라 많이 왔죠. 그러면 소 보러 오고 소 보러 오고 여기 나무시장도 그 갈비 같은 거 보러 오고 뭐. 옛날에는 요 사람 비집고 다닐 틈도 없었어요. 사람 차리면 요만하면 다리 하나에 놓으면 집을 갔다가 새를 쥐고 앉았어요. 성남동 상설시장이 성남시장과 중앙시장으로 양분된 뒤 기존 오일장은 태화장으로 자리를 옮겨 명맥을 잇게 됩니다. 이후 울산 전역으로 상권이 분산되면서 면적이 넓은 북구와 울주군엔 후계장과 언양장, 남창장, 덕화장, 덕신장 등 곳곳에 오일장이 생겨났고 면적이 좁은 남구와 동구엔 주로 상설 전통시장이 발전했습니다. 공업센터가 되고 상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으로서는 감당을 못할 정도여가지고 올시장은 고개나 남차이나 덕화시장에 밀려나갔습니다. 물건 사고 파는 곳을 넘어 곳곳에 사람들이 만나 부대끼는 소통의 광장 역할을 했던 울산의 전통시장은 여전히 우리 옆에서 소박한 서민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